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902번째 시간입니다. Everyone lies. 오늘은 모든 사람이 거짓말하다라는 제목으로 시편 12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For the director of music according to Shimini's a Psalm of David. 다윗의 시편이고요. Help Yahweh. For no one is faithful anymore. 도와주십시오, 여호와여. 그 누구도 더 이상 신실하지 않습니다. Those who are loyal have vanished from the human race. 그 충성스러운 자들은 다 인종, 사람들에게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Everyone lies to their neighbor. 모든 사람들이 이웃에게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They flatter with their lips. 그들의 입술로 아첨하고, but harbor deception in their hearts.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사기, 속임수를 품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May Yahweh cut off their flattering lips. 여호와시여 그들의 아첨하는 입술을 잘라버려 주시고, and silence their boastful tongues. 거만한 혀를 잠잠케 해주소서. They say we will lie to our heart's content.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마음껏 거짓말할 거야. Our lips are our own. 우리 입술이 우리 것이기 때문이지. Who can stop us? 그러니 누가 우리를 막을 수 있겠어? 라고 그들이 짓거리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Because the poor are plundered, because the needy groan, I will now arise, says Yahweh. 가난한 자들이 약탈을 당하고 또 궁핍한 자들이 신음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일어나리라, 이제 내가 일어나리라 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I will place him in the safety for which he longs. 내가 그가 바라던 그 안전 속에 그를 둘 것이다. 그를 안전하게 지킬 것이다 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죠. 6절입니다. The words of Yahweh are flawless. 이런 말씀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정말 결함이 없습니다. Like silver refined in a furnace. 그 용광로에서 정제된 은처럼 Like gold purified sevenfold. 일곱 배로 정련된 정결케 된 그런 금처럼 여호와의 말씀에는 흠이 없습니다. 아, 굉장히 좋은 말씀이고 아마 익숙한 말씀일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갑자기 다윗이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약속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계속 약속하세요. 바로 전반부에는 궁핍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도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모든 말씀들은 그분께서는 반드시 항상 지키셨고, 거짓이 없고, 그래서 항상 이제 그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다윗이 이 말을 꺼낸 거죠. 우리가 한 말에 흠이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 말이 믿을 만한 말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말은 믿을 수가 없어요. 왜?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저것 낀게 많아요. 뭔가 잘해주겠다고 약속하지만 거기에 뭔가 끼어 있는 게 있어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그분의 말씀에는 결함이 없어요. 거룩하고, 순수하고, 선하고, 의롭고, 신실하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배우는 거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의지할 수 있는 거죠. 그분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이죠. 갑자기 어떤 말을 하려다가 까먹었습니다. 아, 이 말이었네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성경에는 오류가 없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죠. 성경은 성령께서 사람을 통해서 쓰셨어요. 성령께서는 실수를 안 하시지만 사람은 실수합니다. 사람이 그의 생각과 그의 어떤 느낌, 감정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합쳐져서 글을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 분을 낼 때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의 실수를 끌어안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람의 이 저자의 실수들이 조금씩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흠이 없어요.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할 때, 적을 때 실수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해되시죠? 하지만 그런 실수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허용을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흠을 낼 수가 내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허용을 하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그래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사람은 할수 없지만, 사람은 실수투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처럼 성경을 쓴 저자들은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서 쓴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복음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만큼 크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시작이자 마지막이시기 때문입니다. 7절입니다. You, O Yehovah, will keep them. 여호와 당신께서 그들을 지키실 것이고 You will preserve him from this generation forever. 그를 영원히 이 세대에서 보존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 이런 자들, 선한 자들 다 여호와께서 지키신다. 이런 말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결함이 없고 순수하고 정결하기 때문에 그분은 항상 그분의 말씀을 지키시고, 그러기 때문에 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대로 산다. 그 말씀의 위로를 받는다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거죠. 8절입니다. The wicked walk on every side when the vilest men are exalted. 악한 자들이 사방에서 행하고 있고, 그리고 제일 역겨운 자들, 그런 자들이 높임을 받을 때에 악한 자들이 사방에서 걷고 있구나. 무슨 말입니까, 갑자기? 현실은 이렇다는 거죠. 현실은 이렇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이렇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약속대로 그분의 의를 행하실 거라는 말을 다윗이 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자들이 그냥 악을 저질렀죠. 하나님의 아들까지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했습니다. 이 세상이 이런 세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흠이 없다라는 거죠. 다윗의 그런 신앙의 경지는 굉장히 높고 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이야기, 우리가 알기 때문에 평범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가 얼마나 깊은지는 시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깊은 신앙인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